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한동안 찬바람이 불면서 날이 많이 추웠는데요. 수요일인 15일은 전국이 하늘빛 맑겠고요. 낮부터 기온이 올라 평년 수준으로 회복하겠습니다. 특히 곳곳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화재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불시점검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강원은 아침부터 피부에 닿는 공기가 제법 차가울 텐데요. 다행히 낮부터 기온이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낮 기온이 크게 오르는 만큼 큰 일교차를 염두에 두셔야겠고요. 급격한 기온 변화에 면역력 떨어지지 않도록 체온 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강원 아침 최저기온은 원주 0도, 춘천 영하 2도에 분포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속초와 동해 14도, 강릉 15도에 머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11월 16일 목요일은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날인데요. 큰 추위는 없겠지만 쌀쌀함은 여전하겠고요. 오후부터 천둥번개를 동반한 요란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17일 금요일 오전에는 제주에 비가 내리겠고요. 비가 그친 뒤 기온이 다시 내려가면서 반짝 초겨울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자세한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11월 16일 목요일부터 11월 20일 월요일까지 아침 기온이 영하 3도에서 9도에 분포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3도에서 18도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가 0.5m에서 1.0m, 서해 앞바다가 0.5m를 유지하면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생활 정보입니다. 11월의 제철 음식, 매생이와 굴은 철분과 단백질이 풍부해서 환절기 면역력에 도움이 됩니다. 요즘 같은 쌀쌀한 날씨 속에 저녁 메뉴로 매생이 굴국 어떠실까요?